신상보 15분은 중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? 영양밥을 해 먹어볼까 하고요. 쌀 조금 하고 현미를 좀 많이 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. 이거를 2, 3년 먹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다양하게 먹어볼까 연구를 하다가 밥에도 넣어봤는데 훨씬 더 윤기도 나는 것 같고 맛도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넣어 먹고 있어요. 현미를 잘 씻어 불려서 준비한 후 뒷산에서 따온 밤과 직접 농사지은 단호박 그리고 대추를 넣어준다. 마지막으로 중력을 넣어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중력 영양밥 완성. 중력과 영양밥의 궁합은 어떨까? 단호박에는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요. 혈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. 이 중력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갈색 탄수화물인 현미와 함께 먹으면 심내혈관 질환과 혈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. 자주 해먹는다는 소고기 전골. 여기에도 맛의 풍미를 높여줄 아내만의 특제 소스가 있다는데. 참깨와 땅콩, 간장을 넣고 곱게 갈아준 후 중력 한 스푼을 넣고 농도를 맞춰주면 죽창이 더해져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스가 완성된다.